추신수, 양의지, 박병호, 선동열, 이종범까지 프로야구 선수가 나만의 것이 된다고 한 기업이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의 NFT 상품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까지 말이죠. NFT라는 기술을 이용해 선수들의 디지털 카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NFT?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쉽고 친절하게 이코노미스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디지털 파일은 Ctrl-C, Ctrl-V 이처럼 손쉽게 무단 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RM이라는 복제 방지 기술이 존재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막고자 권한을 가진 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DRM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크랙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옛날에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게임이나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받으면 크랙 파일이 함께 들어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DRM은 무엇보다 파일의 접근 관한을 중앙 집중식 서버 인증으로 거쳐야 했기 때문에 과정이 번거롭고 개개인의 소유권도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NFT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NFT, 우리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한마디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변경사항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NFT는 디지털 파일 버전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분증은 자신만의 유일한 증명서이며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값을 지니고 있죠. NFT도 디지털 자산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값을 부여하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신분증처럼 NFT는 다른 사람과 1대1로 맞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특정 자산의 NFT를 적용하면 하나의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보장하고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NFT가 적용된 프로야구 선수들의 디지털 카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 NBA의 톱숏 서비스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NBA 톱숏은 NBA의 경기 명장면을 디지털 카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물이었던 NBA 카드를 온라인으로 옮겨 진화시킨 셈이죠. 바로 이 카드들에 NFT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NFT 기술로 고유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팬들은 이를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죠. 농구 팬들은 좋아하는 선수의 카드를 구매해 자신의 온라인 쇼케이스에 진열하거나 일종의 중고장터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원하는 카드를 판매, 교환할 수 있습니다. NBA 톱숏은 출시 5개월여 만에 3억 달러 매출을 기록, 다른 NFT 상품 판매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톱숏 말고 다른 NFT 활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미술품 거래 시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은 경매 20분 만에 580만 달러, 약 6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비플이라는 디지털 화가의 이 작품은 무려 6,9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8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는 미술사에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가격에 낙찰된 기록적인 사건이었죠. 게임 세상에서도 NFT 거래가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게임 아이템 거래를 넘어서 가상현실의 부동산 매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대표적인데요. 거래되는 토지와 건물들의 NFT를 적용시켜 소유권과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죠. 실제로 디센트럴랜드에선 1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땅이 약 6,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SNS 글까지 NFT로 팔렸다고 합니다.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가 쓴 역사상 가장 첫 번째 트윗이 NFT화돼 약 33억원에 팔린 것이죠. 이처럼 NFT의 적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NFT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NFT가 디지털 파일에 단순히 꼬리표를 붙이는 것일 뿐 그 자체엔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너무 많은 NFT 자산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반짝 스쳐 지나가는 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죠. 그러나 비트코인도 처음엔 논란이 많았지만 점차 자리 잡았듯 NFT도 하나의 안정된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무엇보다 복제가 쉬웠던 디지털 자산에 대해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말이죠.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수많은 경제 및 예술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NFT는 비단 해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작가 마리킴의 NFT 작품이 6억 원에 판매됐고 블록체인 전문 기업 위메이드 트리는 자사 위믹스 플랫폼을 활용해 NFT 기술이 적용된 게임을 상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NFT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했으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NFT와 관련해 시장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언젠가 셀럽이 돼서 NFT 카드를 팔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 알찬 당신의 내일을 위한 경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